다음 소식입니다. 중랑구가 신년 인사회를 통해 올해 구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중랑경제 삼각벨트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건설. 지난 2014년부터 중랑구가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핵심 수단이자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구는 올해 중랑경제 삼각벨트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상봉역과 망우역 일대를 상업 문화 복합 공간인 중랑 코엑스로 조성하고 신내동 일대에는 첨단 기업 유치를, 면목동 일대는 면목 패션 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자적 도시의 기반을 다지는 사업들을 가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중랑 코엑스 조성 사업을 조기에 본궤도에 올려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봉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구청장은 지난해까지 용마터널과 겸재교 개통으로 사통팔달의 교통 체계가 완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역시 면목선 경전철 사업과 신내역 승강장 복선화 추진을 통해 서울 동부권의 교통 중심지로의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와 협력해서 신내역 임시 승강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편리한 교통도시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구는 동주민센터를 중랑형 복지의 기본 단위로 설정하고 행복 나누리 협의체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사람 중심의 복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